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다 바쳤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돕는 데 앞장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가지고 법무장관 앞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만은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사표를 낸 겁니다.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번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정권 말기가 되니까 그야말로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한 대로 야반도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정권의 자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격이. 왜냐하면은 김오수, 즉 문재인 정권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 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삼권분립입니다, 한국은.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사, 그리고 경찰을 지휘를 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법안 내용이나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적법 절차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입법 쿠데타라고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법 쿠데타다. 적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우리 헌법은 사법제도를 두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검찰이란 기둥, 또 하나는 법원이라는 기둥인데,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다 뺏어가 버리려고 한다. 그것도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야당과 논의하지도 않고, 이것은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법 쿠데타라는 이 말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동조한다면은 문재인이가 쿠데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입니다. 국헌, 헌정질서 문란이다 이겁니다. 이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법리를 따지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전체적 성격이 그렇게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촛불 정권이 그 내부의 갈등으로 자폭했다 이겁니다. 김오수가 사표를 낼 정도 같으면은 이 정권은 이제 파산해야 되죠. 파산 신청해야 될 처지인데, 이 문제를 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면담 피하며 침묵하는 문, 비리 덮기 법 찬성하는 건가? 이 법은 문제명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고, 범죄자 만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침묵하니까 그 직속부하 김오수가 사실은 사표를 던지면서 문재인에게 항명을 한 거죠.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의원 정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5월 초까지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 피로와 정치 혐오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 책임자면서 이 법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이를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나?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안 저지에 직을 걸겠다며 탄핵까지 자청한 판국에 면담을 피하며 숨는다면 책임 회피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할 때마다 뒤로 숨거나 침묵해왔다. 자신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렸는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 오구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다. 잘못이 있으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가지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결국 자충수가 됐어요.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한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승리의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침묵한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편해지느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위기 때 지도자가 피해버리면 그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진다 이겁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사법체제를 무너뜨리는 걸 방조한 것이 된다. 이게 자꾸 이 논설이니까 말을 좀 길게 하는데, 국가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게 헌정질서 문란행위고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내란죄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입법 쿠데타를 방조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내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계속 침묵하고 결국 입법 쿠데타에 도장 찍고 나가고, 그때 권력의 갑옷을 벗은 문재인을 우리 국민이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경찰, 검사가 가만둘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가만둘 수 있습니까?
이 역사가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충성을 다하다가 토사구팽된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래도 양심의 발로가 있었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촛불 정권의 자폭이고 문재인 정권의 야반도주입니다. 야반도주는 한동훈 씨가 한 이야기인데,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기에 야반도주를 하느냐? 야반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밤에 아주 자기 상점 셔터 내리고 열쇠 채워놓고 열쇠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금수완박이라는 자물쇠를 채워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열쇠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5년 동안 난장판 저지른 걸 보고, 아, 이거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요새 문재명 세력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한국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니까 5년 동안에 권력의 비호 아래서 이루어졌고, 그때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다음 정권이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청소, 이거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나라가 정화되는 하나의 시스템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 있잖아요. 5년 동안 문 꼭꼭 닫고 있으면은 거기에 뭐 가스도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창문 열어놓고 공기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수완박은 정권이 바뀌어도 환기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헛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더구나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입법 쿠데타를 자행하다가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폭삭 망할 것이고, 2024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갈 가능성이 많죠. 한국에서는 워낙 이뭐 변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이 금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저 전과자 윤호중이나 지금 피고인 황운하, 이두 사람의 운명이 6개월 뒤에, 아니 더 길어서 1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 너무 짜증내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금수완박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수사는, 검찰이 맡아야 할 수사는 아마 이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많은데, 뭐또 수사기관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사기관의 장이나 검찰 대신에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또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 특히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야당 눈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 나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과거에 했던 거 똑같은 재판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법이 다 자기 눈을 쑤시고 말았습니다. 뭐 연동형 비례제라 해가지고 이상한 선거법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결국 그 선거법 통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정의당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바람에 이재명이 0.73%포인트로 지게 되는 원인이 됐고,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더니 부동산 급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가지고 또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금수완박, 이 부작용으로 아마 운동권 정권은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굳이 애글복글하면서 문재인 보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면은 거기서 아마 현명한 결론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에서 했던 연설의 첫 문장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더디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